아, 어서 와요. 오랜만이네요. 처음 오셨다고요? 아, 바쁘신 분 모셔놓고 괜히 긴장되네. 앞에 영상 잘 보셨어요? 이거 어캐냐? 이런 것만 딱 4분 안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2분, 2분.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났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옷을 딱 입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거 해볼만 하다. 작품 이름은 외출하는 저희 모습 고개를 들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야 눈을 마주쳐서 여러분들을 꼬실 수. 아, 장난이에요. 상체를 들어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다리가 펴지려면은 관절이 부드러우면서 타이트해야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 잘못 붙이면 멘탈 개박살 납니다. 조심. 바닥 배경을 3D 프린터로 뽑고 오른쪽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스무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로봇이 일어날 수 있게 보조기구를 만들어 줍니다.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발 퇴라. 이런 시발! 붙이고 보니까 중앙이 아니네요. 원래 계획과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전달해 줍시다. 자,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로봇이 일어나는 지점이 미세하게 랜덤이라 어느 위치에 있어도 대응할 수 있는 연결대를 제작합시다. 꽉 잡아줄 수 있게 고무줄을 이용해 고정시켜주고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뭔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있어 보이니까. 뭔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가려줍시다. 드디어 완성했네. 길었다. 이제 간단한 후기를 말해볼게요. 아이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앉았다가 일어서는 연출은 좀잘된것 같은데, 어깨 갑옷이 이동하는 장면이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 뭐,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 가벼운 것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똑바로 서라, 임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또 봐요, 우리.